안수 인직회와 증서 전달식을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임직증서 한선엽 017-001호 목사 강문수. 상기원인은 신앙의 여정을 통하여 고난의 역경을 딛고 오늘의 이르기까지 눈동자같이 지켜 보아여 오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한국선교세계연맹 소속의 목사로 부르심을 받았기에 목사 임직증서를 수여함.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2017년 4월 28일 한국선교세계연맹 상임대표장 강목규 목사. 목사 임직회를 수여하겠습니다. 목사 임직회 목사 강문숙.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어린이 전도사 협회 사역을 걸쳐 해외 선교 사역으로 직임을 감당해 오다가 오늘 국가 등록단체 비법인 사단 한국세계연맹 소속의 목사로 임직하게 됨을 본 연맹 상임대표회장 목사의 자격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동역자 된 사랑하는 목사님의 임직식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이 큰 기쁨을 오래도록 함께하기 위하여 그동안 함께 울고 웃었던 우리의 아름다운 사랑과 정성을 이 배에 담아드립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로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을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고린도서 4장 1절과 2절. 2017년 4월 28일 금요일 한국세계연맹 상임대표회장 강봉규 목사. 박수. 네. 이것으로 폐증서 수여식을 마쳤습니다. 제가 또 실수했습니다. 공포를 안 하고 폐증정 수요식을 먼저 봐야겠습니다. 자, 은혜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손이 안 됐어요. 이제 내가 교회의 머리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본 연맹의 권위로 강문숙의 목사로 부임을 받았음을 공포하노라. 아멘. 네, 함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